2021 시즌 통은 슈퍼레스 챔피언십 제 3라운드 이제 레디컬컵 코리아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제 레디컬컵 코리아는요 지금 SL1, SL3, SL8, SL10까지 이렇게 총 4대의 지금 머신이 준비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3, 8, 10 클래스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선수 SL8이고요. 네, 계속해서 최토영 선수는 SL10, 그리고 권영진 선수가 SL10, 그리고 고행팽 선수가 SL10까지 해서 SL3 클래스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 계속해서 최정택 선수 역시 지금 SL3고요. 그리고 아담 선수도 SL3, 그리고 김현준 선수가 SL1 클래스의 예선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김도영 선수, 그리고 유영준, 유창욱 팀, 그리고 노승민 선수까지 SL1 클래스로 그리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SR10부터 지금 SR1까지 레디칼의 머신 중에서는 이 출력의 차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섯 개의 신호, 빨간 등이 동시에 소통되는 순간 경기가 출발이 될 텐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과 동시에 중간에서도 약간 비웃비웃하면서 네. 준비를 했던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김현준 선수로 보여졌고요. 앞쪽에 55번 파란색 김택성 선수, 자, 권영재 선수가 일단 한번 또 순위를 조금씩 노려보고 있습니다. 2위로 올라간 듯한 모습인데요, 권영재 선수. 자, 중간에도 네. SR1 클래스의 선수들도 순위권을 박빙 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위권 지금 SR3 클래스가 지금 박빙입니다. 자, 지금 앞쪽에 파란색 55번이 김택성 선수고 네. 출발하자마자 88번의 최태양 선수, 46번의 권영진 선수가 거의 동시에 코너를 진입을 하면서 2위권 자리가 좀 치열했었는데요. 지금 구간상으로 봤을 때는 권영진 선수가 네.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태양 선수, 고행팽 선수의 순위인 것 같은데 컬러가 훨씬 더 화려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엔트리 구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권영진 선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선수 맞습니다. 지금 코롬모터스 M클래스에서 네. 종합 챔피언 출신인 현재도 종합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죠. 네, 지금 권영진 선수가요. 사실 안쪽으로 좀 길을 보나요? 공격합니다. 이 직선 구간에서 권영진 네. 선수 좀 더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태양 선수도 이쪽에 거기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자리 잡으면서 그 길목을 막아섭니다. 자, 지금 잘 막아내는 최태양 선수고요. 자, 그 사이 이제 김택성 선수는 패스트리스 랩을 기록하면서 좀 멀찍이 좀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뭐 SR1에서는 김도현 선수와 김현준 선수를 앞지르면서 지금 1위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패스트리스 랩은 김택성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는 2위 순위 다툼입니다. 뒤쪽이 권영진, 앞쪽이 최태양. 지금 만약 권영진 선수가 앞쪽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권영진 선수가 인제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거든. 이들 좀 한번 노려보나요? 자, 지금 나란히 드립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스트리트. 지금 상으로 봤을 때 권영진 선수가 자리 참 좋습니다. 자, 자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권영진. 와, 이제 이번 코너를 완전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김도영 대 김현준입니다. 앞쪽에는 김도영 선수가 있고요. 뒤쪽에 김현준 선수인데 출발했던 그리드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김현준 선수가 예선 1위였거든요. 네, 김도영 선수가 네. 앞지르면서 지금 순위권을 바꿔냈는데 뒤쪽에 있는 김현준 선수가 그 뺏긴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내기 위해서 뒤쪽에 네.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우에는요, SR8과 SR10을 레이스카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핸디캡이 적용이 그렇죠. 돼요. 드라이브스루라는 핸디캡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공정하게 이제 경기를 하려고 규정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피트로드를 주행하면서 권영수 네. 선수가 먼저 피트로드를 주행합니다. 자, 김택수 선수도 같이 들어왔네요. 네. 네. 지금 87번 김현준. 자, 김도년, 김현준. 자, 계속된 접전이었고요. 자, 김택성 선수 다시 코스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인할 때 엄청 길거든요, 사실. 지금 인재가 탈출하는 그 코스인하는 그 구간이 엄청 긴데 일단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인을 네. 잘 비집고 들어갔고요. 코스인할 때 그 순간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선수들 사이에 누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좀 다소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이죠, 권영진 선수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권영진 선수도 나왔고요.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대의 차량들이 다시 한번 모여지고 있고요. 자, 그 상황에서 김택성 선수는 앞으로 네. 치고 달려갑니다. 고행팽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에 껴있으면서 1, 2감
지켜줬죠. 자, 그리고 네. 권영지 선수까지 올라왔고요. 웨이핑 선수가 피트로 들어갔어요. 일단은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최태형 선수가 지금 현재 순위는 앞당겼고요. 김택성, 권영진. 현재 1위긴 합니다만 최태형 선수가 아직 네.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고 나면 순위가 다시 한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붙고 있는 김현준. 자, 이제 좀 더 근접하게 지금 붙어냈고요. 자, 빈 공간을 지금 찾아서 뭔가 지금 공격을 시도할 듯한 모습인데요. 자, 세 바퀴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11회부터 거의 끝난 상황인데요. 자, 직선 구간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김현준. 자, 조행필 선수가 먼저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고요. 자, 그러면서 인해 잡고 있는 선수 김도년. 자, 이번에도 김도년 선수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김도현 선수가 인을 먼저 받아내면서 그 빈 공간, 이 추월 포인트를 김도현 선수가 잘 막아냈어요. 지금 고행팩 선수가 좀 빠져줘야 네. 김도현 선수가 지금 달아나기가 좀 수월한 입장인데 그 사이 유형준 선수가 지금 순위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위권 자리를 하고 있는 유형준 선수였고요. 선두하고는 좀 다소 많은 거리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고행팩 선수가 좀 나와야 빨리 달아나는데. 자, 고영필 네. 선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까 네. 자, 지금 비켜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김도년 선수가 안 비켜줘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 네. 뭐 김현준 선수를 계속 견제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여의치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나란히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이쪽에서 네. 또 김도년 선수가 지금 유리해요. 계속 밀고 들어가죠. 자, 김도년 선수 조금 더 노련하게 안쪽을 치고 들어갑니다. 방향 바뀌죠. 자, 여기까지 보는 김현준인데요. 정말 빠르게 지금 김도현 선수 잡아냈어요. 네. 자, 지금 화면에는 SR3의 김택성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초반에 김택성 선수가 이제 포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주 좋은 위치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뒤쪽에서 무섭게 최태형 선수, 권영 선수가 달려왔고 권영준 선수가 김택성 선수를 압박했는데 자, 저희가 뭐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격차가 2초대 위에서 지금 8초대로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김택성 선수가 먼저 체크하기를 받아내면서 오늘 폴투 피니쉬를 차지하는 선수는 김택성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SR1 자, 두 대의 차량입니다. 에트넘버 10번 김도년과 87번 김현준 선수인데요. 자, 이제 두 선수의 간격. 아, 정말 이 좁은데 이제 남아있는 코너도 몇 코너 안 안쪽으로 들어가는 김현준! 이렇게 추월에 성공합니다. 자, 마지막 거의 남겨둔 상황에서 김현준 선수가 그 빈틈을 바로 공격했고 자, 추월에 성공하는 김현준. 자, 이렇게 되면 김도년 선수를 추월하게 되면서 피니시 라인 자, 노란색 김현준 선수가 체크기를 받아냅니다. 야, 이렇게 김현준 선수가 그 자리를 정말 오랫동안 뺏겼던 그 김도년 선수의 자리를 자, 마지막 랩에서 뺏어내면서 자,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김현준 선수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SR3에서는 김택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폴투 피니쉬로 아주 좋은 마무리를 펼쳐냈습니다. 엔트리너버 55번 김택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권영진, 최당생 선수가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양, 고행팬 김현준, 김도현, 아담, 유형준, 유창우 선수까지 자, 순위를 만들어냈고요. 팀 노승민 선수까지 이렇게 12위권까지 결과를 보셨습니다.